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서울전화 2128-8560번, 서울전화 2128-8560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서덕수 부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그 첫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서덕수 부대표님이 선정해주신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대문구 창천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서대문구 창천동 오피스텔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바로 2호선 신촌역인데요. 걸어서 3분이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2호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환승역인 홍대 입구역과 경의중앙선 신촌역도 도보로 이용 가능한데요. 트리플 역세권 입지로 대중교통을 가까이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교통의 역세권 오피스텔입니다. 그리고 창천동은 반경 2km 내에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홍익대 등 명문대학교들이 위치해 풍부한 대학생 임차 수요를 자랑하는데요. 낮은 공실률과 함께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의 희소성이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권 밀집 지역에 위치해 병원, 백화점, 쇼핑몰, 영화관 등 생활 편의 시설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업무타운 접근성 또한 창천동의 매력인데요. 서대문구 창천동은 지하철이나 차량으로 이동 시 여의도, 마포, 용산, 명동, 종로 등 서울 도심 내 사무실 밀집 지역을 10분 떼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은 물론 직장인과 상권 종사자들의 배우 임대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주거 지역입니다. 서대문구는 서북부의 중심지로 창조문화산업의 거점이라 불리는데요. 1인 가구의 증가로 더욱 풍부한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이며 앞선 생활을 위한 모든 인프라가 갖춰진 서대문구 창천동의 오피스텔입니다. 네, 공실률 낮고 희소성 있는 원룸 구할 수 있는 곳, 바로 이 서대문구 창천동 쪽으로 오시면 될 텐데요. 자, 창천동의 오피스텔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천동의 오피스텔 일단은 개요 좀 알아보고요. 건물의 모습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창천동 하면 어딘가 하시겠는데 바로 이 신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촌역에서 도보 딱 3분 거리에 있고요. 큰 대로변에 있습니다. 신촌역에서 쭉 그 홍대 쪽으로 가시다가 있는 큰 길 있죠. 그 길가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총 15층으로 지어지고 있고요. 방 한 개, 거실, 주방, 욕실 다 있는 이 프리미엄급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2021년에 준공이 되니까 딱 이제 2년 남았고 계약금 넣어놓으시고 우리 또 투자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주 222세대 대단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큰 대로변에 있어서 이 대로변 상업지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고밀도 개발이 되는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땅의 가치도 높고 또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땅값 자체가 아주 높은 이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안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아주 예쁘게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뭐 세탁기도 있고 에어컨, 냉장고 다 있습니다. 그 책상도 있어서 학생들도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안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소파도 놓을 자리가 있을 정도로 이렇게 넉넉한 프리미엄급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촌역 쪽에 이 대로변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신촌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다 아시겠지만 주변에 이 명문 대학교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게 바로 신촌의 정체성이자 또 강점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만한 이 강점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천할 만한 포인트와 함께 입지 좀 살펴주시죠. 네, 일단 뭐 2호선 그 신촌역에서 3분 거리니까 아주 초역세권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신촌 이대거리. 신촌 이대거리 예전에 그 가장 그 번화한 그런 대학생들이 좋아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 가장 또 핫한 지역이 홍대거리가 되겠는데 그 요 두 곳을 잇는 바로 대로변에 입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로나 마포, 여의도 상암 같은 이런 4대 업무지구에 직주 근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지도를 보시면요. 신촌역 바로 앞에 있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신촌역 뒤쪽에 이런 그 상업지,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많이 활동을 하는 그런 지역과 또 홍대 이 주변에 대학생들, 그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요 거리 사이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하철로도 이렇게 신촌역까지도 3분이지만 홍대 입구역까지도 걸어서 한 5분이면 가실 수 있는 위치에 있고요. 보시다시피 주변에 이제 연대나 이대, 홍대, 서강대,
우리나라 최고의 이런 사학들이 주변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다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아이언 뉴타운과 북아이언 뉴타운이 있는데 요 아이언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서울의 그 마용성당이라는 이런 신조어를 만들어낸 이제 시발점이 될 만큼 그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한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쪽 지역 안에서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쪽에 원래 이 주택지가 많이 형성이 돼 있어서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이 많이 거주를 하던 곳이었는데 다 이런 고급 아파트 10억이 넘는 아파트로 다 변모를 해버리니까 이쪽에 있던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그 중심 상업 지역 쪽으로 들어와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 수요가 더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직장이 아주 중요한데 바로 아래쪽에 공덕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마포의 가장 중심지가 되겠고 여기가 강남인가 뭐 광화문인가 할 정도로 아주 높은 빌딩들이 쭉쭉 올라가 있는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홍대 입구역에서 오른 위쪽으로 그 두어 정거장만 가시면 상암 DMC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지금 벌써 4만 4천 명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이런 곳이 되겠고요. 서강대교를 넘어가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수입이 많은 이 직장인들이죠. 금융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한 15만 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호선 타고 오른쪽으로 시청까지 가시면 또 여기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상업지 그 업무 지역이죠. 그래서 한 100만 명 이상의 그 직장인들이 근무하고 있는 주변에 대학교하고 그리고 이런 또 직장으로 완전 포위되어 있는 이런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대문구 창천동 대학생분들 어서 오세요. 이 취직할 때까지 취직을 하고 나서도 나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주 좋네요. 자, 그런데 이 신촌, 한국의 보스턴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것 같던데 이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 좀 살펴주실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제가 할 말을 다 해버리시네요. 한국의 보스턴, 예,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미국의 이 아이비리그가 보스턴을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듯이 신촌 같은 경우에 주변에 사학들이 있고 또 그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신촌의 이런 브랜드 파워를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업무 지역 상권, 고급 아파트, 유명 대학 사박자가 골고루 갖춰져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그 주거 명품을 원하는 이 욜로족. 그러니까 혼자서 이렇게 즐기면서 사는 젊은 사람들이 떠날 줄 모르는 곳입니다. 이 대학교 사학들 같은 경우에는 졸업을 하고도 내가 멀리, 너무 멀리 이렇게 취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대학가 근처에서 머물려는 이런 경향을 보이는 곳이 이런 명문 사학들 졸업생들의 어떤 모양새인데요. 그런 분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그런 프리미엄 입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서대문구 창천동의 오피스텔 이 예상되는 가격까지 저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부대표님 가격 분석도 도와주시죠. 네, 주변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가격이 아파트뿐만 아니고 뭐 땅이나 오피스텔이나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룸 오피스텔 그 프리미엄급 같은 경우는 2억 5천, 2억 7천까지 가는데요. 본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2억 2,300만 원 아주 가격이 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가 높게 형성돼 있어서 1,300만 원이면 전세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월세도 1,080만 원까지 아주 높게 형성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